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전체 산업 안전의 마지막 과목에 해당되는 건설 안전 기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소화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소화 원리에 해당되는 것부터 해서 또 소화기의 종류, 뭐 효과에 따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잘 하셔서 연소와 소화에 관한 문제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전체 좀다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화학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와 화학이 뭐 어느 것이 과락이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뭐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전기보다는 화학이 조금 하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복습하셔서 원하시는 성적까지 화학을 좀 끌어올리시고요. 오늘부터 하는 이제 마지막 과목에 해당되는 건설 안전은 전략 과목입니다. 안전공학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중에서 기계와 건설은 점수를 많이 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을 무시하고 또 경력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과목을 어떤 분들은 건축, 토목 이런 게다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 안전 과목은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극복하시면 건설 안전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수월하게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그냥 암기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는 암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하는 걸 최대한 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실기까지 우리는 멀리 보셔야 됩니다. 필기 합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실기 합격되지 못하면 자격증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까지 보신다면 좀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쪽으로 특히 건설 과목은 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집안의 안정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쪽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빼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집안의 조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단계, 집안 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땅을 조사하는 겁니다. 왜 땅을 조사해야 되느냐 하면 굴착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에 쓰는 거죠. 일단 땅을 파야 되는 거죠. 땅을 팔 경우 땅 아래에 해당되는 땅 속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땅 속의 상황을 무시하고 함부로 굴착을 시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집안 조사는 굉장히 안전한 건설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비 조사가 있고 본 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뭐 문제를 굳이 만든다면 예비 조사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또는 본 조사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출제 빈도는 많이 낮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굴착 작업할 때 해야 될 집안 조사 사항 중에서 사전 조사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서도 제가 처음 건설 안전 과목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재상에서는 사전 조사 내용이라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기에 가서는 이 내용을요, 많이 응용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써먹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실기 쪽에서 굴착, 땅을 판다, 굴착한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내용부터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파면 안 되는데 어떤 건설 기계가 나와서 굴착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저거 그냥 파면 안 되는데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 아래 상황을 조사했는가? 제대로 집안 조사가 끝나고 지금 굴착을 하는가? 이거부터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는 그냥 형균 매지라고 외우지만 형상균열 매설물 지하수위. 형균 매지로 하는데 이 지하수위가 보통 출제하시는 분들은 글자 한 자씩 따서 외운다는 건잘 알고 계시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따는 경우에는 이 같은 글자에 해당되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한자를 이용해서 암기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부득불 어떨 경우에 몇 가지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형균 매지했을 때 지가 지하 수위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표수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지표수와 지하수위는 정반대 상황이죠. 지표수는 땅 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지하수위는 땅 아래의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표수 아닙니다. 지하수위 상태입니다. 보시면 내용은 아시겠죠. 형상, 지질, 지층 상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균열이나 함수, 용수 상태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매설물, 도시가스 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구조물이 땅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굴착을 하다가는 과거에 그런 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냥 땅을 파다가 도시가스 관을 건드려서 그 가스가 새 나와서 돌이킬 수 없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고,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설물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지하수위도 연약하죠. 지하수위가 있다면. 그래서 지하수위로 인해 가지고 땅이 약해져서 붕괴나 도개의 위험이 있다면 이 지하수위에 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형균 매지로 알아두시고 작업 계획서 내용은 시간 나실 때에 보시면 됩니다.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사전조사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전조사 내용이라 말이 없더라도 굴착한다는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상황이 주어지면은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떠올리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급비와 함수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공급비와 함수비에 관해서만 간단히 좀 알아두십시오. 공급비라는 것은 공급이 뭐냐면 흙을 한 삽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을 한 삽도 오면 이 흙 속에는요 이런 흙 입자가 있습니다. 이 흙 입자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한자를 썼어요. 흙 토자 써서 토립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흙 입자입니다. 이게 흙 입자. 그리고 흙 입자 사이사이에는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극이나 강극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공극비가 뭐냐면 흙 토립자죠. 흙의 체적에 대한 공극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분모에는 흙 입자의 체적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공극의 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공극비라고 하지만 함수비는 퍼센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비는 뭐냐? 여기는 흙 입자의 체적이라고 그랬죠. 함수비는요, 흙 입자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물의 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흙 입자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비로서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것은 함수비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주어지면요. 흙 입자의 중량은 얼마다? 물의 중량은 얼마다? 또는 흙 입자와 물의 중량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함수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공급비와 함수비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흙의 연경도도 중요합니다.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같이 알아두십시오. 원어로 영어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우리말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개념을 같이 알아두세요. 연경도 컨시스턴시 그리고 에터버그 또는 아트버그라고 하는 한계 이 내용을 같이 묶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흙 속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흙 속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함수비를 얘기하는 거죠. 물이 들어가 있는 양에 따라서 흙의 상태를 나누어 놓은 것. 그 한계값을 구분해 놓은 것. 이걸 에터버그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함수비가 가로축으로 쭉 X축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체적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흙 속에
물과 흙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적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함수비가 큰 쪽으로, 많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점점 좀 올라가는 거죠. 체적이. 반대로 얘기하면 함수비가 큰 데서 물을 빼내면은 점점점 물이 빠진 만큼 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액성 상태고요.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소성 상태가 되고, 그 다음 반고체, 고체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계 지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한계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액성 한계, 소성 한계, 그 다음 수축 한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함수,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상태를 분류한 걸 에터버그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는 컨시스턴시 연경도라고 얘기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또 뭘까요? 반죽질기죠. 그죠? 물이 들어가면 반죽질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반죽질기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수 값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연경도에서 구하는 지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상으로는 지금 소성 지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힘드시면 소성 지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소성 지수는 뭐냐? 앞에서 나왔던 한번 보세요. 소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소성 상태, 소성 한계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간단해요. 액성 한계가 있습니다.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성 지수 값이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이 값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WL-WP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WL-WP 해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수축 지수 정도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액성 지수 쪽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성 지수만 봐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수축 지수까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질 시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토질 시험이라는 얘기는 토질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 그대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토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인력으로, 사보로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보링에 들어가면 이제 파보는 것인데요. 종류를 먼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암기법으로요. 오수에는 회충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거,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가장 일반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장 자연적인 상태로 그대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는 회전식 보링입니다. 물론 비트를 회전시켜서 하는 것인데 비교적 자연 상태 그대로 채취가 가능한 것이 회전식 보링이다. 이렇게 참고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종류와 회전식이 비교적 가장 자연적인 상태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뭐 충격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트인데 충격 주고 회전하고, 이 차이점이죠. 수세식은 물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거식은 말 그대로 직접 파보는 걸 얘기합니다. 오거를 가지고요. 물론 깊이가 너무 깊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10m 이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30m 내외 정도가 되면 수세식까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운딩이 나오는데 표준관입시험이라는 SPT, 이 표준관입시험과 벤 테스트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설안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집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느냐면요, 사질토와 점토 집안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집안이 가장 연약하고 위험합니다. 공사를 하기에요. 일반적인 토질은 단단하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안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안전은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토와 사질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표준관입시험은요, 사질토 아시죠? 모래 집안입니다. 점성토는 물이 들어가 있어 또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사질토에 대한 집안을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표준 관입시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치를 지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지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아래쪽이 이제 원지반인데 원지반을 이만큼 걷어내는 겁니다. 이만큼 일단은 굴착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뚫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집안 위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장치예요. 이런 장치를 설치하고 여기에 추를 메어 달고 그 다음에 추에서 로드를 달아서 샘플러를 가차 연결을 시킵니다. 원리가 뭐냐면요. 이 추를 76cm 높이에서 갖다 타격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추를 떨어뜨려서 여기를 갖다 때리는 거죠. 로드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샘플러가 안으로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30cm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위에서 몇 번을 타격했느냐. 이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타격값, N값,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래 집안이라고 그랬죠. 사질토입니다. 모래는 알갱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짝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냥 위에서 쑥 꼽아버리면요. 모래 알갱이는 아주 가깝게 있으면 조밀하다고 표현합니다. 촘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밀하고요. 모래 알갱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느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느슨한 모래는 짝대기를 갖다 꼽으면 쑥 들어가겠죠. 근데 모래가 촘촘하게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여 있으면, 조밀하게 있으면 위에 짝대기를 갖다 꼽아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가해가 때려줘야 안으로 들어가겠죠. 느슨한 모래는 한 방에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N값이 1이고 10이다 이 얘기는 1이라는 얘기는 한 방에 쑥 30cm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모래가 느슨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N값이 10이라는 얘기는 10번 정도를 때려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모래가 좀 촘촘하게 조밀하게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 상태를 조사를 해야 다음에 와서 이제 굴착 작업을 하고 하는 또는 토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 N값을 가지고 공법을 정하는 거죠. 아, N값이 이 정도면 이런 이런 공법으로 땅을 파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게 촘촘한데 다른 공법을 잘못 쓸 수 있고 느슨한데 써야 될 공법을 촘촘한데 쓴다든지 촘촘한데 써야 되는데 느슨한 공법을 쓴다든지 이러면 또 사고나 재해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추의 무게가 얼마냐? 63.5kg입니다. 얼마 정도의 높이에서 76cm. 높이에서 타격해서 30cm에 도달하는 몇 번 때렸느냐는 타격 횟수 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63.5와 76cm 사이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해놓은 거는요. 이 이론들이 서양에서,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이론을 우리 걸로 단위를 번역을 뭐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또는 인치를 밀리미터로, 센티미터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 약간의 오차값이 있어서 건축 토목 쪽에서도 75나 76이나 다 맞다고 해주고요. 63.5나 63이나 뭐 64나 다 맞다고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 쪽에서는 주로 63.5와 76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오차는 허용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사질토 집안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관입 시험. 관입은 뚫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질토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 점성토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점성토에는 벤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십자형 날개를 씁니다. 이런 십자형 날개를 여기가 원 집안이에요. 이렇게 집안으로 봤을 때 이 점토 집안 안에 십자형 날개를 집어 넣고 위에서 뭡니까? 회전시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쉽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의 힘이 드느냐. 힘을 조금 덜 드리는데 쉽게 돌아간다. 아니면 굉장히 힘을 줘야만 돌아간다. 이랬을 경우 점토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벤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질토에 해당되는 표준 SPT, 표준 관입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벤 테스트는요. 간혹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것에 보기로 들어가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 테스트가 점토 집안의 지지를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다른 내용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샘플러는 불교란 시료라는 것, 교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흔들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란시킨다는 거죠. 삽이나 뭘 들고 자연스럽게 있는 흙을요, 파서 흔들어 버리면은 또는 뭐 충격을 주게 되면은 교란이 되고 있는 그대로를 퍼내면 이건 불교란 시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란 시료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채취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내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지만 평판 제하 시험에서요. 제하라는 건 이제 위에서 무거운 것을 눌러주는 거예요. 꾹 눌러가지고 집안이 서서히 침하되게 하는 거죠. 정토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물을 빼기 위한 작업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럴 때 단기 하중은 장기 하중이 두 배의 값으로 한다. 요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민비도 마찬가지 점토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보시면 자연상태 흙의 자연상태의 강도 그대로 있을 때 흙의 강도 이거 나누기 교란시켰을 때 발음 좀 이상합니다. 교란시키는 건데 뭐냐면 흔들거나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외부에서 장비를 갖다 대가지고 그랬을 때의 강도값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의 강도가 10인데요. 교란시켰을 때도 10이더라. 그러면 예민비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자연 상태가 10인데 한번 교란을 시켰더니 2더라. 강도가 2밖에 되지 않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뭡니까? 5가 되는 거죠. 이건. 예민비가. 그러면 금방 비교가 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점토가 예민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약간만 건드려도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죠?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강도가 이럴 경우에는 예민비가 작다는 얘기는 자연 상태나 교란시켰을 때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민비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란시켰을 때 강도가 작아진다는. 한번 흐트러뜨렸더니 강도가 굉장히 약해져서 툭 건드리면 무너지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민비가 큰 점토를 퀵클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붕괴 위험이 아주 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뜻을 알아두면 이 공식을 쉽게 알아두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걸 고르세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하고 계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못 외우시더라고요. 자연 상태 강도 한번 교란을 시켰을 때의 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주로 점토 집안에 해당되는 흙의 상태를 나타낼 때에 예민비라는 용어를 쓴다. 시험 문제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이건 간혹 다른 일을 보기로 나오는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집안의 이상현상 및 안전대책입니다. 집안의 이상현상이라는 얘기는요. 집안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죠. 이거는 개량을 해서 좋은 상태로 양질의 상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질토와 마찬가지로 점성토에 대한 연약 지반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강도가 세게 크게 개량해 줄 것인가 하는 게 나오는데 사질토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모래 지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릇에 여러분들이 모래를 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담아온 모래를 단단하게 좀 단단하다는 얘기는 제가 조밀하다 그랬죠. 촘촘하게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알갱이들이 빈 공간으로 메꿔져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다져집니다. 충격을 줌으로써 다져주는 다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충격과 다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점점점 채워져서 단단해져 나가면은 사질토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개량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서 거기다 건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 중에서 특징이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아 충격을 준다. 그리고 다짐 효과를 발휘한다. 아니면은 또 진동을 준다. 뭐 이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충격, 진동을 주니 다져지는 것이고. 유일하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약액주입공법입니다. 약액주입공법은 말 그대로 약을 넣어요. 그래서 고결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액주입공법을 제외하고는 보시면 다 다짐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다짐, 다짐, 그죠? 그 다음에 충격, 다짐 이런 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액주입공법만 이 말이 지금 빠져있는 뭐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아 사질토는 충격을 가한다. 충격을 주면 자연적 다져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짐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액주입공법은 약액을 약을 넣어서 고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액주입공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충격, 다짐, 진동 이런 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특별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사질토에 대한 계량 공법은 우리가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에서 사질토 계량 공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점성토에 대한 계량 공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점성토는 어떠냐? 점성토는 우선 크게 분류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 분류하는 방법은요, 치환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치환이라는 것은요, 점토가 물이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데 이걸 전체를 드러내버리고 양질의 좋은 흙으로 갖다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체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다음 안밀공법이 있습니다. 안밀공법은요, 위에서 눌러주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걸 가지고 위에서 꾹 눌러가지고 점토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죠? 이 점토가 쉽게 잘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안밀 공법을 사용해서 침하를 시켜나갑니다. 물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 다음 탈수 공법이 있습니다. 그냥 짜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그 다음 퍼내야 되겠죠. 배수 공법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치환하거나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서 물을 빼내주는 안밀공법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퍼내거나 짜내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수, 배수공법.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탈수공법에 들어가면 샌드드레인공법, 팩드레인, 페이퍼드레인공법이 있습니다. 샌드드레인공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래 말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모래 말뚝이라는 얘기인데 이 탈수공법과 안밀공법을 병행하는 공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요걸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원지반입니다. 이 원지반을 점성토에 해당되는 원지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서 여기에 모래를 집어 넣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래 말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샌드 드레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 말뚝 공법입니다. 모래 말뚝을 만들고 여기도 일정 부분을 굴착하여 파내고 모래를 여기에다가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만큼 또 모래를 쌓아줍니다. 이제 샌드 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모래로 매트를 깔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만큼 이건 뭐냐면 위에서 다른 어떤 무거운 뭐 바위돌이나 아니면 무거운 자갈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위에서 눌러줍니다. 뭐 흙으로 눌러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눌러준다. 눌러주는 건 방금 앞에서 안밀공법이라고 그랬죠. 그 안밀공법 중에서도 이건 이제 프리로딩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로딩 공법과 아래쪽에 나오는 샌드 드레인 공법을 병행해서 점성토,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계량하는 일반적인 공법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위에서 이렇게 안밀 눌러주니까 점성토 안에 있는 물이 점성토 안에 있는 물은요 투수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투수성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점토 속에서는 물이 잘 흘러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모래 알갱이 사질토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굉장히 잘 흐릅니다. 그 모래 알갱이 사이로 흘러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물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샌드 매트를 타고 이렇게 집수정을 만들면 바깥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토 지반에 있는 물을 배제하고 빼냄으로써 점성토 지반을 양질의 지반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지반을 계량하는 공법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땅을 파고 모래만 집어넣어 눌러버리니까 이 모래 말뚝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모래를 망에 집어넣습니다. 뭐 양파 망이나 보면 뭐 예를 들면 여성들 스타킹이나 이런 형태로 된 망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집어넣었더니 모래 말뚝이 부러지는 끊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팩드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팩드레인은 내나 샌드드레인 모래 말뚝인데 모래가 단절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망에 넣어서 땅속에다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래 말뚝 대신 여기에 아주 두꺼운 종이를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페이퍼 드레인입니다. 뭐 흡착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종이를 집어넣어서 물을 종이 속에 흡착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거죠.
탈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법이 탈수공법에 들어가는 거죠. 배수공법에는 뭐가 있느냐? 배수공법에는 대표적인 웰포인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딥웰 공법이 있는데 깊은 우물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웰포인터 공법과 깊은 우물 공법은 물을 밖으로 말 그대로 퍼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웰포인터 공법이라는 것은 진공 펌프를 이용하고요, 위에서 펌프를 땅 위에 놓고, 자, 이런 지반이 있다면 여기다 기초를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땅 속에 지금 물이 너무 많아요. 지하수위가 높아서 이 지하수를 밖으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를 중심으로 빙 돌아가면서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도 파이프를 하나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을 땅에다가 다 박고 관 위쪽을 이렇게 굽어진 관 위쪽을 다 연결하는 거죠. 이걸 쭉 연결해서 여기에 펌프, 진공시키는 진공 펌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관 속을 공기를 밖으로 빼내가 진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지하수위의 물이 뭡니까? 압력이 낮은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콜라 마실 때 빨대를 이용하죠. 빨대 안에 있는 공기만 내가 입속으로 쫙 빨아들이면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콜라가 저절로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웰포인트 공법이고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우물 공법, 딥웰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펌프를 물 속에 넣어가지고 수중 펌프죠. 위로 펌프의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물을 빼내는 배수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웰포인트 공법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 포인트를 설치해서 배수하는 공법이고요, 딥웰 공법은 우물관을 설치해서 수중 펌프로 배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 수중 펌프,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점토 지반에는 고결 공법, 단단하게 굳힌다는 뜻입니다. 그죠? 고결 공법으로 생석회 말뚝 공법이나 동결, 을리는 거죠. 그죠? 동결. 그 다음에 소결, 쉽게 뭐 태우는 겁니다. 그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태워서 단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점토 지반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얼게 하면 물이 제거되죠. 물을 태운다는 얘기는 물을 가열하면 물은 증발하겠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생석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석회를 집어넣으면요, 물과 반응해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물이 제거되거든요.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을 제거하니 자동적으로 고결 현상, 단단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질토 지반은 충격을 줘서 다져준다. 그래서 다짐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객 주입 공법은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짐과 그 다음에 충격이라는 말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토 지반에서는 위에서 눌러주는 압밀이 있었고, 아예 통째로 드러내고 바꿔주는 치환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 물을 짜내는 탈수공법과 물을 퍼내는 배수공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결공법까지 알아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굴착 작업에서 지반이 붕괴, 매설물, 기타 지하 공작물의 송괴 등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작업 장소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지반 조사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맨 끝에 있는 지반 조사 사항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이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핵심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형균 매지라고 해왔던 거죠. 그죠? 형상, 지질, 지층 상태, 그 다음에 균열 들어가 있고요, 매설물 들어가 있고, 형균 매지에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지자는 지하수위라고 알아두시랬죠. 지표수가 아닙니다. 그죠? 땅 위로 흐르는 물은 땅을 파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땅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한 거죠. 지하수위가. 흙의 함수비 측정 시험을 했습니다. 용기의 무게를 잰 결과 10g입니다. 시료를 용기에 넣은 후에 총 무게는 40이랍니다. 그대로 건조시킨 후에 무게는 30입니다. 총 무게가 40이라는 얘기는요, 총 무게 40에서 용기의 무게를 빼버리면 30이 재료죠.
그럼 이건 순수한 재료와 물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겠다. 그죠? 이 안에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건조시킨 후의 무게는 30입니다. 건조시켰더니 30이 됐는데, 건조시켰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물이 빠진 상태에서 용기 무게를 빼면은 20이 뭡니까? 흙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죠? 흙. 자, 그 다음에, 자, 물의 무게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럼 물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물의 무게는, 자, 30에서 건조시킨 것이 30인데, 총 40에서 건조시키고 난 뒤에 30이라는 얘기가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40에서 30에 해당되는 흙의 무게를 빼보면 물의 무게가 나오겠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20, 10. 요겁니다. 그죠? 흙의 무게와 물의 무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흙의 중량이 20이니까 20분의 물의 중량은 10에 해당되죠. 즉, 건조시켜서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10만큼에 해당됩니다. 그죠? 10. 그럼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요는 계산해 보면 간단하네요. 50%가 되겠다. 그죠? 50%가 함수비가 되는 거죠. 자, 공급비와 함수비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흙의 중량이 얼마다, 물의 중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또 더 쉬운데 지금 그걸 구하게끔 문제를 내주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차근히 해보시면 됩니다. 토질 시험 중에서 액체 상태의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성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이 뭐냐? 시험의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에트베그 한 것, 한계 또는 아트버그라고도 하고 에트버그라고도 합니다. 사람 이름이라서 한계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연경도라고 부르죠. 컨시스턴시라고 나타낸 데 있습니다. 반죽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집안의 조사 방법 중 지질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링 방법은 회전식 보링이라고 그랬죠. 비트를 넣어서 회전시켜서 채취를 하게 되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우리가 보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전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수의 회칭에서 종류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표준 관입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렇습니다. 표준 관입시험은 수치가 중요하죠. 떨어뜨리는 추의 무게가 63.5고요. 이 떨어뜨리는 낙하 거리가 76cm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샘플러가 몇 cm 들어가는 것, 30cm 들어가는 타격 횟수 N값을 구해내는 게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그랬고 어느 집안의 사질토에 쓰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N치는 집안을 30cm 굴지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 맞습니다. 그죠? 목표는 이거죠. 그 다음 53으로 표기하는 50은 굴진 수치고 3은 타격 횟수다. 반대로 됐습니다. 앞에 나오는 50이 타격 횟수고요. 뒤에 3이 얼마만큼 관입됐는지 누계 관입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굴진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반대로 됐죠. 63.5kg 추, 76cm 높이, 자유 낙하 맞습니다. 그죠? 사질 집안의 적용 맞습니다. 점토 집안은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낮다. 그래서 점토 집안에는 벤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죠? 벤 테스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점토질 집안의 침하 및 압밀 재하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집안 계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탈수 공법이라는 것은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샌드 드레인 공법, 팩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탈수만 시키면 탈수 공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생석회도 뭡니까? 고결시키는데, 고결시킨다는 건 얘기가 뭡니까? 물을 빼내야 고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석회 공법도 탈수 공법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점토 집안입니다. 그럼 사질토 집안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외부에서 충격을 주어서 다진다 그랬죠. 그리고 진동을 주거나, 그래서 진동이라는 말, 다짐이라는 말,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야객 주의 공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진동, 충격, 다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사질토 집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토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공법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물의 땅 속에 있는 물의 높이를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려면요 물을 퍼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배수 공법에 해당되는 웰 포인트 공법과 그 다음에 깊은 우물 공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웰 포인트 공법 나와 있네요.
물을 퍼내는 거니까 당연히 지하수위가 낮아지겠죠. 동결공법은 고결공법에 들어갑니다. 동결, 소결, 생석회, 말도 다 고결시키는 공법에 들어가고요. 뉴메틱 개선 공법 하는 거는 잠함공법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고압 상태에서의 작업에 해당되죠. 수중에 들어가서 어떤 교각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교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공사할 때 그럴 경우에 땅을 파내고 들어가는 거, 어떤 박스를, 이거는 뭐 공기 개선 공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박스를 안에 넣어서 그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외부의 공기를 주입해서 공사하는 거, 이게 뉴메틱 개선입니다. 이거하고 당연히 상관이 없죠. 치환 공법이라는 거는 점성토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 중에서 점성토를 전체를 드러내고 양질의 핵으로 갖다 놓는 게 치환 공법이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했던 연약한 집안에 대한 계량 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질토와 점성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질토는 충격을 줘서 모래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격과 다짐 또는 진동하는 말들이 거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야객주의 공법. 점성토에 대한 것은 치환하거나 눌러주는 암밀 공법이죠. 이제 프리로딩 공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압성토 공법도 쓰고 합니다 보면. 그 다음 물을 짜내는 탈수 공법, 물을 퍼내는 배수 공법, 이렇게 나누어진다. 큰 덩어리부터 먼저 좀 정리하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안 개량 또 집안에 대한 굴착, 집안 굴착 공사 이런 말이 나오면 집안에 대한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형균 매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상, 균열, 그 다음에 매설물, 그 다음에 지는 지하수위 상태를 반드시 조사한 다음에 굴착 작업에 들어가줘야 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질토 집안에 대한 조사 방법은 표준 관입시험이라는 게 있었고요. 숫자 들어가는 63.5, 76cm, 30cm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점토 집안에 대한 조사 방법은 벤테스트라는 십자형 날개를 넣어서 회전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 건설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